지금 일어난 지 한 30분 정도 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콧등땡스에 약간 목도 잠겨 있는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일찍 준비를 하고 나가야 돼서 제가 평소에는 진짜 웬만하면 붓기 다 빼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찍 시작을 해야만 했어요. 오늘 메이크업 주제는 인스타 스토리도 올렸고 투표를 해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번 영상 주제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제품들로 메이크업 촬영하기. 각 제품군마다 두 가지 초이스를 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애들로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각 제품군마다 뭐 프라이머, 컨실러, 파우더, 그래서 립까지 이렇게 A, B 옵션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골라서 더 많이 나오는 제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긴 제품들로만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좀 신박하지 않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체적인 무드는 약간 골드 브라운 여름 메이크업으로 맞췄는데 근데 제가 사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제품들도 있고 한 번도 컬러 조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그 전에 스킨케어부터 할 건데 너무 건조해서 미스트만 뿌려둔 상태고요. 사실 스킨케어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골라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 쓰는 게 정해져 있어서 스킨케어 제품들은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쓰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키에르 카렌듈라 토너? 벌써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를 저는 진짜 듬뿍 엄청 촉촉하게 많이 묻혀줘서 닦아주는 편이에요. 우선 피부결부터 정돈을 한번 해줄게요. 가장 좋은 거는 수분감이 굉장히 딱 충전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스텝으로 발라주기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정말 순해요. 그래서 듬뿍듬뿍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바르시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요. 이거 사라스 윤조 에센스 쓸게요. 이게 워낙 대용량이라서 아직도 진짜 많이 남았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직접 뿌리면 그냥 편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이 세럼은 지금 아침이랑 저녁에 다 발라주고 있는 제품이고요. 우선 수분감도 굉장히 좋고 화장 전에 바르기 약간 발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묽게 샤락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라 밀리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보셨겠지만 이렇게 흐르륵 슬러내리는 흐르륵 슬러내려? 뭐 말이야? 스르륵 흘러내 스르륵 흘러내리는 아침이라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조금 많이 두드려주면서 저는 흡수를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다음 크림은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이거 아침에 데일리 수분 크림으로 바르기 진짜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 여름에 이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의 젤 크림인가? 아무튼 이렇게 불투명하지 않은 투명한 젤 크림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보다 확실히 수분감이 더 있고 우선 프리메라는 약간 성분이 너무 착해서 믿고 쓰는 것도 있는데 뭔가 그 피부결을 막 정돈시켜주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정말 잘 붙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목에도 살짝 크림 발라줄게요. 아무튼 마무리가 전혀 끈적이지 않아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쓰면 진짜 산뜻하게 마무리되면서 적당한 수분감을 충전시켜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거 써보고 진짜 너무 좋아서 저 주변에 엄청 영업 중이에요, 지금. 이제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요거 프라이머인데요. 제가 요 설화수의 메이크업 밸런서랑 굉장히 유명한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요렇게 두 가지 옵션을 드렸는데 진짜 간발의 차, 2% 차이로 설화수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요즘에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1호 라이트 핑크 색상이라서 보면은 살짝 요렇게 핑크빛이 돌아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살짝 얼굴 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살짝 광이 돌거든요. 그래서 이마나 요렇게 광대, 턱 이런 데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올리면 그럼 약간 윤광이 사르르 올라오면서 되게 고급진 느낌?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느낌을 줘서 이것도 종종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렇게 뭔가 광이 딱 차오른 느낌 보이죠? 파데는 뚝뚝뚝
바로 요거 이 한율 커버 파운데이션이랑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이렇게 두 개를 드렸는데 54% 대 46%로 얘가 또 이겼어요. 둘 다 일부러 여름에 하기 좋은 파운데이션을 골라봤는데 둘 다 굉장히 매트한 제품이에요. 여름에 쓰기 아주 좋은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요즘에 쓰고 있는 매트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이 둘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건 물먹인 리얼 테크닉스 스펀지. 최근에 생각보다 치결이 굉장히 선선하네 하고 조금 좋아하고 있는데 와 또 엄청 더워졌더라고요. 메이크업 오늘 엄청 잘 먹는데요. 오 이게 방금 바른 크림 탓인지 아니면 메이크업 밸런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이 엄청 잘 붙네 오늘? 유난히? 어떡해 저 선크림 까먹었어요. 나 선크림 원래 절대 안 까먹는데 무슨 일이야? 아침에도 진짜 제가 정신이 없나 봐요. 안 그래도 요즘에 주근깨가 꽤 많이 생겨서 특히 제가 운전을 종종 하다 보니까 왼쪽 여기 광대 지금 보이려나?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보이죠? 요렇게 살짝 주근깨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왼쪽 얼굴에만 있고 오른쪽에는 없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뭐 확실하진 않지만 운전 때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이 주근깨가 보였거든요.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이게 겟레디의 묘미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지금 한 코트밖에 안 발랐는데 거의 모든 잡티가 가려질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커버력 좋게 올라가서 사실 이건 진짜 코딱지만큼 발라도 얼굴 전체를 가리기 충분할 거예요. 다음은 컨실러. 컨실러 보자. 컨실러는 비율이 꽤 높네요. 제가 아르마니, 조르지오 아르마니 요 친구랑 요거 지방시 이렇게 두 개를 올렸는데 73%의 선택을 받은 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컨실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파워 패브릭의 3호일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 썼다는 거는 요즘 자주 쓴다는 말이겠죠. 사실 아까 발랐던 파운데이션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커버력이 요거는 진짜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림성과 가벼움이에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꾸덕하게 뭉치지 않거든요. 커버력이 꽤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약간 샥 발리면서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컨실러까지 다 발랐고 와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어. 파우더. 사실 파우더는 정말 소량만 발라줄 거예요. 이미 너무 조금 매트매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밑이나 코 옆 무너질 수 있는 곳에만 바를게요. 제가 여기에 진짜 귀여운 제품 두 가지를 올렸었어요. 이니스프리 요 토끼랑 이글립스 복숭아 파우더. 근데 웬걸 50대 50으로 투표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귀요미들의 대결은 그냥 제가 선택을 하려고요. 근데 얘는 미네랄 파우더로서 이렇게 약간 날리는 그런 타입이고 근데 얘는 팩트 타입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는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평소 저의 데일리템이기 때문에 요거를 쓸게요. 저는 우선 이렇게 좀 많이 찍고요. 손등에 덜어내요. 그런 다음 여기 밑에 광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잡습니다. 광 딱 사라진 거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퍼프도 짱기요. 이렇게 하트 모양. 살짝씩만 잡아도 너무 유분이 잘 잡히기 때문에 많이 안 할 거예요. 살짝 지나갔는데도 벌써 눈밑이나 코 옆에 유분이 싹 잡혔죠? 다음은 쉐이딩 제품인데 바로 이 뉴페이스와 제가 항상 썼던 이 삐아의 피넛블러썸 이 두 개를 올렸는데 진짜 이것도 간발의 차 2% 차이로 얘가 이겼더라고요. 사실 속마음은 조금 이 글립스 새로운 제품 써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색깔을 제가 딱 보면 감이 오거든요. 근데 색이 조금 비슷하면서 오히려 얘가 노란기가 조금 더 빠져서 뭔가 저랑 딱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먼저 얘로 턱부터 넓게 쓸어주고요. 오늘은 조금 넓은 영역에 발라서 이 브론지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메이크업 색감은 약간 골드 브라운? 이렇게 갈 거라서 쉐이딩이 꽤 안쪽까지 넓게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뉴페이스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느낌? 뭐라고 하지? 뭔가 호기심? 호기심 자극하는 단어?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 주실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근데 역시 인생템이라는 그 단어의 그 위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쪽만 했는데도 코가 빡. 원래 이렇게 아침에 코 뚱땡스로 이렇게 부었을 때는 노즈 컨투어링의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티가 많이 난답니다. 저도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인생템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예요. 하도 여러 제품을 쓰고 자주 제품을 바꾸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약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제품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 제품도 그렇고 투쿨포스쿨도 그렇고 맨날 똑같은 것만 쓰니까 좀 가끔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 이글립스 꼭 사용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뭔가 느낌이 좋아요. 다음은 아이브로우. 같은 브랜드의 대결인데요. 바로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마이브로우 펜슬이랑 얘는 카브로우. 딱 봐도 펜슬과 젤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제 예상이 적중했어요. 펜슬을 많이 골라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쓰는 아이브로우도 젤보다는 펜슬이 더 많으시겠죠? 뭐라는가? 뭐 방금 뭐라 했지? 젤보다는 펜슬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더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3호 색상인데 하루하루 머리를 감을 때마다 지금 색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서 탈색을 했잖아요. 반탈색이긴 하지만 이 제품이 살짝 어두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아이브로우로 색상을 맞춰야 될 것 같아. 이 제품의 가장 큰 최대 장점은 심이 엄청 얇고 부드럽게 발려요. 오늘 눈썹은 제 눈썹 모양을 따라 그리되 약간 뾰족하게 길게 그릴 거예요. 솔직히 색이 너무 까맣다. 이거는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색을. 이거 클리오의 킬브로우 레커.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 머리색과 굉장히 딱 찰떡인 컬러라서 이렇게 이걸로 한번 색만 사르락 덮어줄게. 다음은 아이메이크. 섀도우는 그냥 딱 팔레트 하나로 끝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옵션을 드렸는데 투페이스의 초콜릿과 약간 골드 브라운 느낌 가득한 이런 팔레트랑 이 클리오의 브라운 슈. 얘도 골드 브라운이 가득한 느낌인데 근데 57%로 이 클리오가 이겼습니다. 우선 베이스는 누가 봐도 베이스인 이 컬러 살짝 얹어줄게요. 오늘 눈화장을 별로 진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저번에 찍었던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 아이 메이크업이 꽤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뭔가 좀 더 그윽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보통 메이크업 튜토리얼 짤 때는 미리 색깔도 다 발라보고 얹어보고 조합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아니 평소에 정말 자주 하던 메이크업이나 이거는 완전 제가 처음 하는 메이크업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일부러 렌즈도 이렇게 약간 오묘한 이런 갈색 느낌의 렌즈를 일부러 같이 꼈어요. 힘을 굉장히 살살만 풀면서 끝까지 블렌딩을 해볼게요. 위 속눈썹 위로. 그 다음 클리오에 내장되어 있는 이 브러쉬 여기 가운데 이 샴페인 컬러를 이게 펄 느낌이 꽤 강해요. 언더에다가 살살살살 제가 저번에 이 팔레트 리뷰 했었을 때 제가 그때 팔레트 리뷰 했었을 때 아마 말했던 것 같은데 펄들이 너무 색감이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색감이 화려한 것보다 펄을 여기저기 넣어서 펄 파티를 해야겠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이 골드 색감 얘는 펄 입자가 두껍지 않은 그러니까 크지 않은 굉장히 시머링한 타입이라서 이렇게 올렸을 때 되게 영롱해 보이고 예뻐요. 펄을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되게 예쁘다. 그다음에 내장되어 있는 여기 납작한 이 파트로 이 브라운색 위아래 다 메꿔줄게요. 자, 요즘에 언더 가까이 이렇게 컬러 올리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끝에는 살짝 밑으로 아래로 블렌딩 해주고 끝에는 살짝 음영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앞쪽 이렇게 군데군데 놓는 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 이 크리스탈
이 펄 섀도우로 마지막 펄을 눈 앞꼬리에 박아줄게. 펄 입자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눈 앞머리에 넣기 되게 좋아요. 펄 입자가 크지가 않아서 눈 앞꼬리에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넣기 되게 좋아요. 엄청 간단했는데 뭔가 영롱해 보이는데?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이어서 해볼게요. 순서대로. 제가 16 브랜드의 모찌 팩트 이렇게 완전 주황주황한 색감과 샴페인 색깔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샴페인 컬러가 당첨이 될 거야.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사용법이 여기 퍼프가 엄청 쫀득쫀득 모찌 같아요. 그래서 모찌 팩트겠죠? 그리고 이 안에 쫀쫀하고 이렇게 꾹 누르면 여기 보여요? 꾹 누르면 이렇게 패요. 아무튼 얘를 이렇게 퍼프로 꾹꾹 찍어줍니다.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죠? 강렬하진 않은데 색감이 살짝 들어간 하이라이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블러셔를 살짝 넣었나? 하는 느낌이 날 만큼 꽤 이렇게 육안으로도 컬러가 보이는 제품이에요. 은은하게. 제가 여기 피부가 여기 이렇게 보면 딱지가 쭉 요렇게 앉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여기가 이렇게 벌겋게 뭔가 베개 자국 난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자국이 난 거예요. 이렇게 원형으로. 근데 처음에는 뭐 베개 자국이 이렇게 웃기게 나지? 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보통 베개 자국은 직선으로 나잖아. 목소리까지.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으로 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한 몇 시간 기다렸더니 갑자기 이제는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왜 여러분들 손톱으로 잘못 팍 긁으면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거 아시죠? 근데 여기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잘 때 내가 뭐 괴물들이랑 싸웠나? 그래서 이렇게 핥히다가 내 얼굴을 잘못 핥혔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자국이 신기하게 나가지고 자국이라기보다는 상처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처였으니까 부어올랐다 이제 좀 아물면서 가라앉으면서 여기가 딱쟁이가 이렇게 진 거야.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왜 이러지? 전 하이라이터 이렇게 가볍게만 했는데도 색감이 살짝 돌아서 예쁜 것 같아.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두 개. 바비 브라운이 조금 더 짙은 브라운. 이것도 아주 근소하게 2% 차이로 바비 브라운이 이겼어요. 저는 뭔가 6대 4, 7대 3 이런 비율들로 표가 좀 많이 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왠가 되게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데일리데일리스럽게 갈 거라 그냥 제 눈꼬리에 맞춰 그렸고요. 그리고 언더에 아주 살짝만 그려줄게요. 진짜 티 안 나게. 다음은 마스카라. 제가 이렇게 풍선 꾸덕대 얇고 깔끔 마스카라를 두 개를 드렸고 근데 클리오가 67%를 받으면서 이겼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요 에뛰드 요 제품이 이겼으면 했어요. 워낙 저는 좀 꾸덕하게 풍성한 속눈썹 연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요게 궁금하셨나 봐요. 클리오의 킬래쉬. 이거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뷰러를 안 지워봤어요. 요거는 CC에이도예요. CC에이도 뷰러인데 진짜 잘 올라가. 아주 쑥쑥. 보이죠? 마스카라를 한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는 컬링이 한번 딱 잡혀 올라가면은 지속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깔끔하게 딱 하고 올라가는데 근데 저는 사실 속눈썹이 긴 편이긴 한데 많은 편이 아니에요. 숱이 없어요. 근데 얘는 숱을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마스카라까지는 사실 아니어서 그래서 오히려 얘는 언더를 바를 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언더 속눈썹은 뭉치고 꾸덕한 거를 발라버리면 아래 번지가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바르기도 힘들고 그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질 않거든요. 얘는 굉장히 깔끔하고 가닥가닥 잡아주는 느낌이라 이렇게 보면은 언더가 이렇게 탁 잡힌 거 보이죠? 그리고 블러셔는 맥의 피치스. 그 다음에 애나더 스토리즈. 이거는 약간 건강 떼띠한 느낌이고 이건 좀 더 생기발랄한 느낌인데 근데 이게 63%로 또 이겼더라고요. 이거는 좀 가운데.
아무래도 골드 브라운 컬러니까 조금 더 약간 핑크나 보라 컬러보다는 이렇게 주황주황하거나 살구색이 예쁠 것 같더라고. 근데 요거 바르기 전까지는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성숙한 느낌? 좀 그윽한 느낌이었는데 아이 메이크업까지는. 근데 요 색깔 올리니까 바로 굉장히 상큼해지지 않았나요? 제 보리. 화장이요. 얼굴 말고. 대망의 립은 제가 4개 모카? 약간 브라운 컬러? 요런 느낌과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라네즈의 신상 레이어링 립과 캔디드 브렉이라는 좀 조금 말린 살구 느낌? 요런 촉촉한 립을 옵션으로 뒀는데 얘가 73%로 꽤나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더라고요. 얘는 보다시피 이렇게 레이어가 있어서 그라데이션 하기가 엄청 편한 제품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진해지는? 여기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도구 하나 필요 없이 진짜 쉽고 빠르게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수 있고 한 번만 더 바를게요. 이 색깔 기가 막힌다. 이렇게 끝났어요. 또 립 질감이 또 촉촉해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과즙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웃을 때마다 살짝 이런 펄들이 이렇게 콕콕콕 박힌 게 보이면서 요게 또 언더에 하니까 되게 예쁘네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다 끝내봤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제 지금 머리 색깔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기에도 딱 좋고 이거는 제가 지금 상한? 망한 머릿결이고요. 머리를 고데기로 짝짝은 아닌데 그냥 살짝 퍼서 이렇게 넘기는 이 룩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고데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붓기가 아직도 안 빠졌네. 자라의 이런 점프수트, 카키 점프수트와 얇은 블라우스를 같이 매치했어요. 이게 점프수트인데 왜 점프수트는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사실 치마 형식이에요. 입고 벗기도 엄청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고무줄 밴딩이 있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을 챙겨야 되는데 가방은 요거. 이것도 저번 패션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니트 조지 라탄 가방이고요. 안에는 오늘 쓴 립스틱을 넣어야겠다. 그리고 파우치를 바꿨는데 이거는 언니가 직접 만들어준 파우치예요.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딱 조매 부러졌어. 언니 미안. 너무 세게 잡아당겼나 봐. 아니 왜 하필? 하필 지금? 아무튼 이 땡땡이 파우치에다가 오늘 쓴 캔디드 브릭 넣어줄게요. 어제도 이 가방을 들고 나가서 안에 이미 365일 저와 같이 다니는 생로랑 카드 지갑과 다음에 수정용 쿠션으로 요즘 잘 쓰고 있는 릴리바이레드 쿠션인데 이거 너무 깔끔하니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나름 빠질 수 없는 에어팟까지 넣어주면 더 챙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추를 이렇게 딸깍하고 잠그고 여기 위에 손잡이 부분을 여기 나무 있죠? 이 안에다가 쏙 하고 집어넣으면 이런 가방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웜웜스럽게 가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상 찍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에도 또 해야지. 그리고 메이크업도 적당히 데일리스러우면서 또 적당히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요 색조 조합은 제가 잘 활용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